안녕하세요. 저는 지멘스 PM 소프트웨어 코리아에서 근무하는 디지털 매니팩처링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 세미나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지난 5월에 런칭한 테크노매티스 9 버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은 이제 디지털 매뉴팩처링과 그 테크노매티 솔루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테크노매티 9 버전의 주요 기능 및 특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특징은 생산 준비에 필요한 그 공법 설계 및즉 공법 플래닝하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들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생산에 관련된 즉 라인 설치에서 양산에 이르기까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들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제조의 GMS PLM의 시장 위치를 아래의 차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립적인 애널리스트인 그 회사들이 많지만 이 자료는 1909년 첫 분기부터 CM 데이터의 가장 최근의 시장적인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GMS PLM이 디지털 제조 선두자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GMS PLM이 강력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 선두 위치를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테크노매티스 9 버전이 출시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및 경기의 침체기에는 오퍼튜니티를 준비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 요구의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준비 시스템을 및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산 준비 및 생산에 소요되는 코스트를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최적화할 필요성이 또 요구됩니다. 기존의 코스트가 발생하는 구조들에 대한 최적화, 특히 제조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시장의 경쟁사 대비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 기간, 즉 생산 준비 기간 단축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기업은 생산 준비에 필요한 플래닝에 관한 업무들의 생산성과 제조 생산성의 향상에 필요한 강력한 퍼포먼스들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크노매티스 9의 프로덕티 파라다임은 플래닝 프로덕티, 즉 생산에 필요한 공법을 계획하는 담당자에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진정한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을 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매뉴팩처링 프로덕티비티로 디지털 환경에 따라서 생산 라인을 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매뉴팩처링 프로세스를 최적화를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합니다. 즉, 테크노매티스 9 버전의 출시는 생산 준비 계획의 생산성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요 특징을 의미합니다. 테크노매티스 9 버전에서는 테크노매티 제품에 대한 소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 설계 시 누적 공차에 대한 분석에 관한 솔루션 및 라인의 제품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측정 관리에 대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또 플랜트 또는 라인의 생산성, 가동률, 물류 레이아웃 등을 평가하여 최적의 라인을 설계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가공 및 성형에 관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공법 설계 및그 대안들에 대한 평가 및그 사전 검증에 관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작업자의 자세 분석과 얼고노믹스 분석에 대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법 설계 중에서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로보틱스 솔루션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법 데이터와 실라인 데이터 통합을 위해서 MES, 스카다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센터 엔지니어링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싱글 소스, 싱글 DB를 통한 디지털 생산 준비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팀센터 매니팩처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노매티스 9 버전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생산 준비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PDM을 팀센터 엔지니어를 사용하는 고객과 PDM을 다른 PDM, 인하우스라든가 다른 PDM을 사용하는 고객을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팀센터 엔지니어링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디지털 생산 준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법을 플래닝하는 팀센터 매뉴팩처링 모듈을 지원하고 각 플래닝에 대한 공법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프로세스 시뮬레이트 온 PC, 팀센터, 모듈 및 특히 조립 라인의 작업자를 분석하는 프로세스 시뮬레이터 휴먼 온 팀센터,
공법에 대한 산출물, 공법이 완료되어서 만들어진 공법 문서들 출력하는 조립작업 시서, 예를 들어서 설비계획서, 치구계획서 등 공법에 관련된 문서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팀센터 퍼블리싱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 PDM 또는 인하우스 PDM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팀센터 매뉴팩처링 모듈과 유사하게 프로세스 디자이너, 프로세스 시뮬레이트, 프로세스 시뮬레이트 휴먼, 웹 베이스 온 BOP 매니저가 있습니다. 공법을 검증하는 프로세스 시뮬레이트 안에는 로보틱스 모듈과 PLC 같은 세부 모듈이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팀센터 엔지니어링 DB를 기반으로 싱글 DB를 사용해서 디지털 생산 준비 시스템을 구현케 하는 하나의 구성입니다. 팀센터 엔지니어링에 있는 E범 스트럭처와 CAD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세스 범, 어셈블리 범, M범들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BOP, 즉 비로브 프로세스라고 하는 공법을 담고 있는 BOP를 생성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BOP는 제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품 데이터와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리소스 데이터,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 정의를 담고 있는 프로세스 데이터 및 해당 공장 정보를 담고 있는 플랜트 데이터로 구성되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디지털 생산 준비 시스템은 PLM 영역에서 인테그레이트되어 아래와 같이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일 DB를 사용하고 생산에 관련된 노하우 및 지식들을 담고 재사용을 가능케 해서 여러 영역에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준비 플래닝 단계에서는 프로덕션까지 모든 업무의 모든 단계에 실용적인 데이터 및 진행 사항들을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빠른 생산 준비를 이룰 수 있으며 리소스들의 가동률을 더 향상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스로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테크로매티스 9 버전에서 출시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과 가상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플래닝한 데이터들이 리얼타임으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내용들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오차라든가 간섭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실라인과 똑같이 해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생산준비 시스템은 PLM 영역에서 인테그레이트 되어서 여러 영역에서 확장되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이 ERP 및 MES 등과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팀센터 2007과 지멘스 오토메이션의 시마틱 IT를 베이스로 하여서 PLM을 구축한 고객들을 통하여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팀센터 9 버전과 지멘스 오토메이션 시마틱 IT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테크로매티스 9 버전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로드맵을 통하여 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2010년, 즉 내년 하반기에는 테크로매티스 프레스 디자이너 시뮬레이트 안에 있는 모듈들이, 기능들이 거의 팀센터의 버전 안쪽으로 제품 기능들이 구성되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테크로매티스 9 버전의 강화된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로매티스 9 버전의 출시는 생산 준비의 생산성 강화 및 제조 생산성 향상 지원 강화라는 주요 특징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산 준비 계획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딘 그룹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 준비 계획 단계에서 다섯 가지의 주요하게 개선해야 되는 과제와 도전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개발 기한 단축과 소요되는 비용들에 대한 감소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생기 엔지니어의 지식과 스킬이 다양해지고 가능한 ECO, ECM 같은 그런 설변이 없도록 하고 혼류 생산에 따른 라인의 복잡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도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생산 준비 계획의 생산성 강화의 첫 번째 주요 특징은 매뉴팩처링 플래닝의 플랫폼이 통합된 점입니다. 프로덕트 프로세스 널리지 정보가 싱글 소스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 어서링, 검증 및 공법 관련 문서들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E범, M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설계 변경에 따른 반영 처리 기능이 강화되었고 팀센터 매뉴팩처링 퍼블리싱에 배치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점으로는 필요 데이터 검색 시간, 데이터 수집, 데이터의 정합성 체크 등의 이점이 있으며 생산 준비 계획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 30, 40%의 플랜 타임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봄을 바탕으로 엠봄을 생성케 하는 워크플로우 유저빌리티의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프로덕트 엔지니어링과 매니팩처링 플래닝 환경에 협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제품 변경에 따라 변경 요청되는 공법 프로세스의 처리가 쉽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설별 및 공법 변경에 따른 관련 공법 문서들의 변경 처리가 배치 업데이트와 스케줄링 같은 기능 추가로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됐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팀센터 엔지니어링과 팀센터 매니팩처링을 이용해서 공법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관련된 공법에 대한 모든 관련된 내용들을 문서들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그 동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공법이 완료되어지면 각각의 BOP라는 비로그 프로세스라는 정보에 리소스 정보와 프로세스 정보와 그 제품 정보가 하나의 공정마다의 BOP에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아래와 같이 팀센터 퍼블리시를 통해서 관련된 그림이라든가 관련된 조립 작업에 대한 필요한 어떤 기능 순서들, 작업 순서들, 그다음에 자동화 치구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생계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그 BOP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고객에 맞는 커스터머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들을 뽑아서 공법 문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제 팀센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수작업으로 공법 문서들을 만들었던 내용들이 이제 자동으로 처리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자, 생산 준비 계획의 생산성 강화의 두 번째 주요 특징은 데이터의 재사용입니다. 팀센터 매니팩처링의 생산 준비 프로세스를 저장하고 저장된 공법 중 최적의 베스트 프로세스를 찾아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리소스 매니저 기능 강화를 통해서 치구 및 툴 라이브러리에 그래픽 브라우저를 제공되어져 있으며 프로세스 시뮬레이트의 PLC 데이터를 생성 처리를 위해서 온도 압력 등의 표현을 위해서 라지 블럭 처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점은 공법의 표준화를 구축할 수 있으며 구축된 데이터의 제품 생산 준비에 맞는 최적의 베스트 프레시를 찾아서 재사용할 수 있고 이로써 플래닝 프로덕티비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 매니저 기능에는 생산에 필요한 리소스들, 즉 설비, 치구, 툴 등을 표준화하게 되는데 구축 시 향후 재사용이 용이하도록 라이브러리의 그래픽 브라우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매뉴팩처링 툴링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이점은 리소스를 쉽게 생성 관리 공유할 수 있으며 3만 개 이상의 툴 칼라돌고 생성을 지원하고 플래닝과 프로덕션 리소스들을 싱크로나이즈 되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자동차의 그 의장 라인에 그 공법을 하는 내용인데요. 루프를 현재 생산되고 있는 루프에 새로운 루프를 루프에 맞는 차종을 생산하고자 할 때 그 관련된 현재 생산하고 있는 그 설비들이 현재의 그 툴을 가지고 신제품에 과연 적용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를 검토한 단계입니다. 현재 보시는 그 BOP 정보는 기존에 완성돼서 돌아간 실라인 차종에 대한 정보이고요. 이렇게 그 차종이 바뀌어서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는 툴을 가지고 검증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툴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툴을 설계해야 되는데 이러한 툴들은 리소스 라이브러리는 내용들을 통해서 자동으로 산출하고 검색하고 거기에 맞는 해당하는 어떤 옵션들에 대한 것들을 검색해서 거기에 맞는 그 설비들을 조립이 가능한 핸들링이 가능한 치구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리소스를 할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준비 계획의 생산성 강화의 세 번째 주요 특징인 마스터링 컴플렉스 시스템입니다. 그 IPA 기능, 즉 인 프로세스 어셈블리 기능이 추가되어서
공정별로 조립되어져 생산되는 제품의 어셈블리를 리뷰하고 볼수 있습니다.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이봉을 바탕으로 조립 제품 트리의 구성 시 어카운터빌리티 체크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립 검증이 기능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IPA를 통한 이점은 플래닝 프로덕티, 즉 플래닝의 품질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정별로 제품이 조립되어지는 내용들을 IPA를 통해서 시각화해서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모두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인프로세스 어셈블리의 기능은 공정별 조립된 생산의 어셈블리를 리뷰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준비 계획의 생산력 강화의 네 번째 주요 특징은 오토메이티 플래닝 타스크입니다. 즉, 프레스 시뮬레이터에서 스마트 디스 어셈블리 기능을 통해서 어셈블리 시퀀스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고, 오토매틱 패스 플래닝, 즉 로봇이나 그다음에 그 DPA를 하는 그런 쪽에 관련된 자동 패스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패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인 경우에는 로봇의 패스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잭 같은 경우에서는 잭 시뮬레이션 빌더 기능을 이용해서 휴먼 시뮬레이션의 작업들을, 타스크들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스 시뮬레이터 안에 웰드 디스트리뷰션 센터 기능을 통하게 되면 그 타점들을 용접 공정 간 자동으로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점은 공법 플래닝의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차체 용접 같은 경우에 자동 생성 기능을 통한 공법 플래닝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 어셈블리 기능을 통하게 되면 어셈블리 시퀀스를 간섭이 없이 조립될 수 있는 최적의 조립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고요. 따라서 조립 분해를 다양하게 빨리 검토할 수 있고 조립 작업실에서 생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단기간 내에 생성할 수 있음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잭에서는 잭 시뮬레이션 빌더 기능을 이용해서 휴먼 시뮬레이션 작업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작업자의 얼거닉스 검토에 대한 플래닝 프로덕티에 대한 많은 이점이 있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작업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더 많은 대안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변경 및 작업자 교체에 따른 여러 작업자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영향들을 쉽고 다양하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대안들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준비 계획의 생산성 강화의 다섯 번째 주요 특징은 커넥트 플래닝 투 프로덕션입니다. 플래닝 데이터를 프로덕션에 연결하는 솔루션인 디멘셔널 플래닝 밸리데이션과 DNC, 다이렉트 뉴메릭 컨트롤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점은 품질에 대한 코스트를 줄일 수 있으며 설변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라인 셋업 시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디멘셔널 플래닝 앤 밸리데이션은 현장에서 측정한 품질 데이터를 수집해서 플래닝한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여 프로덕션 체인지들을 임플리멘트하고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DPV 시스템은 테크노마티스에서 새로 나온 어떤 제품인데요. 과거에 누적 공차라든가 측정, CMM 머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측정을 하게 되고 그 측정된 데이터와 노미널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그라든가 설비들의 오차 범위를 인라인으로 이제 같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요즘 같은 제조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해외 플랜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에서 보시는 건 자동차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제품을 중국 공장, 슬로바키아 공장, 미국의 조지아 공장, 아니 한국의 어떤 공장,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각각 공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양산 이후에 직이라든가 어떤 제품들의 마모로 인해서
그 조리 부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인라인으로 각각의 실제로 현장에서 돌고 중간중간에 샘플링하는 어떠한 그 실제 제품의 데이터를 측정해서 인라인으로 노미널 데이터와 비교해서 예를 들어 미국 공장에 있는 현재 그 제품에 대한 품질 오차라든가 아니면 국내 공장 어디에 있는 것에 대한 품질 오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라인으로 비교해서 품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DPV 시스템입니다. 현재 지금 GM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현장의 데이터를 MCIS DNC를 통해서 팀센터의 매뉴팩처링 플래닝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은 MCIS의 NC 패키지 뷰어로 팀센터 안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점은 각 머신 데이터의 정확한 데이터를 로딩하고 서칭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머신 데이터와 워크 인스트럭션, 그다음에 툴 리스트들, 샵 도큐멘트들을 프로덕션 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 화면에서 팀센터나 프로세스 디자인을 가지고 플래닝하고 검증된 어떤 시스템을 실제 라인에 있는 그 시스템과 연계해서 각 사전에 모든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테크노마티스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CAD 기반에서 NC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존에 있던 그런 제품과 달리 머신인 라인 플래너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거는 공정 간에 각각의 라인을 어떻게 NC 머신들이 예를 들어서 10대가 있는데 홀 가공을 한다 그런 경우에 많은 어떠한 그 오퍼레이션들이 있고 각각의 장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널리지 기반의 그 가공 노하우든가 머신닝 노하우 이런 것들 회사의 어떤 노하우들을 DB화해서 라인 밸런싱을 통해서 공정 간의 그 라인 밸런싱을 통해서 NC 데이터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머신인 라인 플래너라는 솔루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맨스 9 버전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가상 그 공법을 플래닝한 데이터들이 실제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사전에 모든 것들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9 버전에서 강화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준비 플래닝 업무 생산성 기능 강화의 베니핏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주로 이제 40%의 이상이 그 공법 설계, 플래닝 타임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저 비용으로 플래닝의 그 업무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현재도 고객들이 수작업으로 이범 데이터를 가지고 어셈블리범, 엠범을 만들고 수동으로 조립작업 시설을 만들고 각각의 설비들에 대한 그 엔지니어링을 엑셀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걸 가지고 하는데요. 라인이 복잡해질수록 이제 사람 머릿속에서 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시트를 통하게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멘스의 테크노마티스 솔루션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수작업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자동화를 해줄 수가 있고 더 많은 대안들, 여러 가지의 그 코스트를 줄 수 있는 대안들을 평가해서 최적의 그 공장에 들어가는 BOP가 뭔지를 공법이 뭔지 아니면 공정인들이 뭔지 라인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평가해서 이 플래닝 함으로써 사전에 많은 것들을 대안들을 평가하면서 시간과 많은 그 문제점이 일어나는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는 검증된 솔루션이기도 하고요.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저희 제품을 써가지고 좋다라는 평가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플래닝에 대한 질들이 많이 높아지고 그 공법 플래닝 시간이 많이 단축됨으로써 디지털 생산 준비의 어떤 시간이 단축이 되고 경쟁 대답이 빠른 시간 내에 제품을 출시할 수가 있고 또한 라인이 복잡할수록 홀류 생산을 위해서 많은 제품을 한 라인에 그 투입이 생산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를 측정할 수가 있고 라인을 셧다운제로 즉그 셧다운 시간을 최소로 하면서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준비 기간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 테크맨 솔루션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보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 생산성, Manufacturing Productivity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 추가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딘 그룹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 업무 단계에서 6가지의 주요한 개선 압력에 받는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Manufacturing Total Cost를 줄여라라고 하는 압력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특징은 디지털 프로그램 오토메이션입니다. 생산 라인에 로봇들이 또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로봇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및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들이 있는데요. 그 자동화 설비들 주변 장치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장비들에 대한 어떤 검증들을 사전에 해서 최적의 어떤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맞는 것들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치 현장에서 실제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입력해서 그대로 표현해서 이벤트 드리븐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드리븐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PLC처럼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 있을 때 어떠한 신호를 발생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어떤 타임 베이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가상 공장에서도 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듯이 어떤 그러한 내용들, 실제 현장과 똑같은 그런 내용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는 게 나인 버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추가 기능은 로보트의 오토매틱 패스 플래닝 기능이 강화돼서 사람이 일일이 티칭하는 게 아니라 간섭 기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정해주면 로봇의 최적의 자세로 프로그램이 운동을 가장 줄일 수 있는 타점들에 대한 비하 로케이션, 경시대를 만들어가지고 자동화된 패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세스들을 시나리오화 해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부서, 관련된 부서와 현재 문제점이 났던 부분들을 이런 화면을 통해서 검증을 통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다른 어떤 대안들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인 경우에 이제 패스의 생성과 에디팅 툴의 기능이 이제 강화돼서 패스 세그먼트별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로봇 용접을 위한 어프로치 앵글, 노멀 벡터라든가 어프로치 하는 각도들, 그다음에 웰드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통하게 돼서 타점을 여러 가지 보통 한 2000점에서 한 2500점 때에 따라서 틀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분배가 용이하고 관리가 쉽게 될수 있는 것들이 나인 버전의 가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로보틱스 모듈에 대해서 좀 스페셜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고요. 로보트의 옵티마이션 툴 기능이 강화돼서 로보트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위치를 찾게 되는데요. 뭐 제품을 세 개를 생산할 수 있는 로보트의 최적 위치가 어딘가 이런 부분들을 사람이 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계산을 통해서 자동으로 사이클 타임을 최소화하는 위치를 시스템이 찾아줘서 플래닝의 어떤 시간들을 질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파이 차트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의 접근성, 용접성을 파악할 수가 있고, 스윗 볼륨과 같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인터로그를 디파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의 또한 TCP 궤적을 자세히 트래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추가된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면 Automatic Path Planning, Continuous Manufacturing Feature, Manufacturing Feature들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고요. 패스에 대한 리버스가 가능해지고, Multi Location Manipulation이 가능하고, 금방 말씀드린 WC 기능, 로봇을 조그해가지고 럭인 상태에서 TCP를 잡고 로봇의 각 관절을 움직이는 기능들, TCPF를 분석하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테크맨스 프레스 디자이너를 가지고 공법 플래닝하는 차체에 관련된 자동차 차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점들이 있는데 이런 타점들의 WBC라는 기능을 통해서 타점을 분배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맞는 건을 찾아내고
거기에 권위 맞다 그러면 로봇 위치를 찾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하나의 어떤 그 기능들이 추가되어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파이차트 통해서 로봇의 접근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로봇의 TCP의 궤적과 각그 로봇들의 관절에 대한 움직이들을 리얼타임으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 생산성의 두 번째 주요 특징은 매뉴팩처링 라인에 대한 디지털 커미션을 지원합니다. 그 버추얼 그 화면에서 리얼 PLC 아니면 에뮬레이트, 그러니까 PLC 같은 기능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PLC는 현장에 있어야만 PLC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가상 화면에 가상 공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PLC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어서 라인 셋업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추가 기능으로는 스탠다드 라지 블럭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되고요. 물림의 레이아웃 해석이 툴인 저희 플랜트 시뮬레이션 솔루션과 OPC 인터페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팩토리 구성 및 PLC 코드 생성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으로는 그러니까 사전에 PLC를 만들기 때문에 한80% 정도의 커미셔닝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 공법이 완료된 하나의 화면입니다. 공법을 기획하고 완료가 돼서 검증이 끝난 화면을 보통 이제 전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작업인데요. 이 안에 있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로봇 패스라든가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제 라인과 동일하게 각각의 펑션 블락을 만들어서 그 펑션 블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표준화죠. 그러한 내용들의 다양한 스위치, 키 스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스위치들을 디파인해서 그 각각의 스위치들이 어떤 동작을 할수 있는 그 조건들을 입력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입력 조건을 통해서 어떤 로직이 완료가 되면 그뭐 신호를 날려서 다른 위치로 간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결국 OPC를 통하게 되면 그 GMS의 스텝 7이라든가 아니면은 뭐다 OPC를 통하는 뭐 알람블라라든가 뭐 미쯔비시라든가 이런 걸 OPC를 통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들이 PLC로 바뀌어서 전송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제조사 세 번째 주요 특징은 매뉴얼 워크 프로세스입니다. 그 TCM에서 이제 작업자의 타임테이블, 즉 작업 시간 정의 및 이런 것들을 많이 관리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새로운 잭 휴먼 마네킹의 추가, 익스터션 캐빌리티 분석 기능이 추가가 있고, 휴먼 타스크의 생성을 용이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점은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와 작업자의 얼거노믹스 이슈에 대한 사전 평가, 그러니까 휴먼 시뮬레이션의 어떤 리얼리즘을 통한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 매니지먼트의 신규 기능으로는 요구되는 작업 프로세스의 타임을 검증하고, 불필요한 작업들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휴먼 마네킹에는 New Male and Female Feature라든가 새로운 어떤 Deformable Surface Definition, 그다음에 새로운 그 핸드 지오메트리 기능이 추가돼서 원활한 그 부서와의 어떤 의사결정이 소통이 가능하고, 그 핸드 클리어런스 같은 부분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할수 있도록 기능이 제어되었습니다. 제조 향상성 지원의 네 번째 주요 특징은 레이아웃 최적화와 스페이스 의 분석을 가능하는 강화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팩토리 캐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오브젝트의 일종인 파라메트릭 라이브러리입니다. 파라메트릭을 이용해서 3D 레이어 플래닝을 빠르고 쉽게 사전에 플랜트들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스태틱 매트리블 플로우 어나리시스와 그 또한 옵티마이션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된 기능은 그 IC라는 기능을 통해서 팀센터와 그 레이아웃 설계 툴인 그 팩토리 캐드라는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팀센터 백본으로 BOP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BOP 중에 플랜트에 대한 정보, 즉 플랜트 오브젝트와 연결되어서 팀센터 내에 2D와 3D 공장 레이아웃을 동시에 이제 표현하고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점은 3D 팩토리 레이아웃
를 이제 만들고 어떤 평가하는 부분에 한50% 정도의 어떤 시간 세이브를 줄수 있다고 보고요. 플랜트 내에 어떤 설비들을 표준함으로써 향후에 다른 공장,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설비들의 공장을 한번 바꿔볼 때 기존에 표준화된 설비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간에 어떤 그에 따른 영향, 변경에 따른 영향들을 쉽게 사전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아웃 데이터 관리 및 그다음에 팀센터와 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통합되어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레이아웃을 만들게 되면은 엔지니어가 한 분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몇 분이 나눠서 각각의 영역을 만들게 되는데요. 곳곳에 관련된 것도 이제 치킨 체크아웃 기능을 통하게 되면은 협업을 통해서 이제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팀센터와 레이아웃에서 이제 디자인할 때 협업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팀센터의 IC에 대한 어떤 내용을 통하게 되면 스트럭처된 팩토리 데이터 관리를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인, 체크아웃 기능을 통해서 레이아웃 디자인 시 발생하는 어떤 리비전, 그다음에 이펙티비티와 릴리즈에 따른 어떤 매니지먼트 같은 툴들이 지원이 됩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라 마지막으로 그 다섯 번째 주요 특징은 그 버틀넥, 레이아웃의 버틀넥 분석과 매트리얼 플로우의 최적화입니다. 플랜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다음에 스루풋 및 레이아웃 물류 최적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추가된 기능은 시뮬레이션 데이터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그걸 통하게 되면 그 팩토리 CAD의 그 팩토리 레이아웃 데이터와 플랜트 시뮬레이션인 그 소프트웨어와 스루풋 시뮬레이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두 가지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STX 인터페이스를 통하게 돼서 그 연계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3차원에 대한 공장들을 만들어 평가를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플랜트 시뮬레이션에서 디테일하게 물류에 대한 부분들, 네, 버틀넥에 대한 부분들, 설비의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팩토리 CAD와 관련된 데이터를 3D로 받아가지고 움직여 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그 SDX 인터페이스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복잡한 플랜트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빠르게 모델링하고 이렇게 되면 15에서 20%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최대 뭐 어떤 데는 뭐 최대 70%의 인벤토리하고 스루프 타임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화면은 이제 팀센터에서 공장 레이아웃,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플랜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IC를 통해 가지고 오토캐드를 열게 됩니다. 오토캐드 안에는 그 팩토리 CAD의 모든 임베디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레이아웃에 대한 모든 오브젝트들은 오토캐드에 하나 임베디드 되어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모든 설비나 이런 것들은 표준화돼서 팀센터의 그 플랜트 오브젝트와 모든 것들이 1대1로 매핑이 돼서 실제 여기서 평가되고 설계되고 바꾸는 모든 내용들이 2D와 3D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팀센터 안에 관련된 2D와 3D가 같은 파라메트릭 기법으로 변경돼서 같이 반영되고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고객들은 팀센터를 통해서 IC를 통해 가지고 오토캐드를 열게 돼서 레이아웃을 설계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은 팀센터 매뉴팩처링, 팀센터 엔지니어링 내에 관련된 접근하는, 접속하는 모든 분들이 이 관련된 내용들을 그림처럼 오토캐드에서 팩토리 캐드에서 반영한 내용들이 IC를 통해서 그 팀센터에 설계돼 변경된 내용들을 협업으로 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 각자의 라인들을 디자인하고 각각에 대한 그 변경에 대한 어떤 영향들을 서로 평가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토캐드와 뭐 어떤 그 공법 시스템과 완전히 별도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매뉴팩처링에 관련된 BOP 구성이라든가 레이아웃 구성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나의 시스템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SDS 인터페이스의 화면입니다. 팩토리 CAD가 이제 3차원
스마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가상의 화면을 빨리 만들어 보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데이터를 XDX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받아들여서 플랜트 시뮬레이션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의 물류에 대한 평가, 레이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최적화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반영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내용들의 기능이 이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그 라이브러리 모델링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매니저, 트랜스포트 비클 라우팅, 패키언 플레이스 로봇 오브젝 한 여러 가지 그 플랜트 기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그 일부 많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플랜트 시뮬레이션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데모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 지원의 강화의 어떤 베네핏을 정리하게 되면 그 옵티마이즈된 로봇의 라인이라든가 한 80%의 시간을 줄이거나 커미션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최적화된 생산성, 그다음에 사람 매뉴얼 작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얼고노믹스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레이아웃 플래닝 하는데 한 50% 정도의 어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생산성에 대한 부분을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이제 그 제조에 대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플랜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그 레이아웃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내용들에 대해서 각 공정에서 걸리는 버틀넥이라든가 기계의 각 머신에 대한 가동률 그런 부분들을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풋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게 여러 가지 DB를 통해서 데이터 인풋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모델링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인풋을 라인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인풋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인풋을 바꿔가면서 그 실제 스루풋이 얼마큼 우리가 원하는 양산에 몇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가 연간 생산에 맞출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바꿔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얻는 아웃풋에서 여러 가지 통계학에 관련된 그 수치들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통계학 기법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이제 버틀넥 어널라이저 해가지고 어느 쪽에서 스타베이션이 일어나는지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건 각각의 공정의 작업자의 유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어떤 공정이 놀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하고 최적화하는 이런 영역에서의 어떤 솔루션의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객들이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라인의 어떤 디자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최적의 라인을 구하게 되면 요걸 가지고 각각의 상세 공법을 작성하고 그 공법에 작성된 것들이 또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검증해서 완료가 되면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실제 라인에 MES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스카다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와 실제 돌고 있는 데이터들을 인라인으로 연계해서 진정한 디지털 팩토리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또 자재 쪽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ERP와 여기 각각의 공정에 있는 라우팅 정보를 연계해가지고 자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테크노매치 9 버전에 대한 소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은 공법 설계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플래닝하는 부분에 대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돼서 협업을 통해서 제일 좋은 거는 하나의 표준화된 어떤 그 공법 시스템을 회사의 공법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거를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러 공장, 해외라든가 이런 공장들을 지원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좋으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 단계에서의
생산 준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시간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산, 실제로 라인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양산하기까지의 중간 단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설비를 움직여야 되는 사전에 설비를 움직일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머신이라든가 아니면 PLC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써 과거에는 공장을 보고 공장을 지어야만 할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가상의 디지털 환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라인 셋업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디지털 생산 준비라는 시스템은 현재 이제 한국에는 이제 최근에 현대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점점 퍼지고 있는데요. 다른 유럽이라든가 선진사에 비하면 국내는 아직도 조금 많이 좀 1년, 한 2, 1년 늦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저희 제품들도 상당히 많고 기능들 많이 추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회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소개해드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팀 생산 9 버전 외에 이제 10 버전과 그 향후 이제 연계가 되는데 아무래도 지멘스라는 회사와 UGS라는 회사가 이제 2년 전에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멘스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오토메이션 쪽의 하드웨어와 UGS가 가지고 있던 팀센터 베이스의 CAD와 PLM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 기기와 연계돼 가지고 지멘스 오토메이션에서 강점 부분과 UGS에서의 강점 부분들, 버추얼 쪽의 강한 부분 그두 가지가 이제 완전히 인테그리티 돼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소프트웨어하고 제품의 수명 중에 관한 소프트웨어하고 설비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했던 테크노매티스 9 버전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아마 다음 기회에는 요 다음 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근 님께서 아까 DPV 시스템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장 장비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지구의 위치를 확인을 시켜주는 건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CAD 데이터 상에 GDNT라고 노미널 데이터 값이 있습니다. 실제로 프레스 성형이라든가 가공을 해서 제품을 조립하게 되면 실제로 조립 공차에 대한 제품 품질에 대응이 현재 CAD 상에서 설계했던 내용들에 대한 실제 값하고 틀립니다. 근데 그게 허용치가 우리가 설계는 허용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지그의 어떤 마모라든가 여러 가지 설비들에 대한 그러니까 로봇 위치들도라든가 설비 위치들이 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샘플링을 해서 현재 생산된 제품에 대한 공차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노미널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은 공차의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현재 설비가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 관련된 설비들을 수정한다든가 교차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그 DPV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낭용님께서 금일 소개한 내용에 대해 추후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교육 과정이 있고요. 지멘스라고 하는 저 PLM 소프트웨어 직접 개설해서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회사의 교육을 진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ENES라고. ENES의 교육 과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테크노 솔루션의 기능이 제품이 많아가지고요. 많은 부분들이 1년 내에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부는 이제 고객들 대상이 좀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 과정이 개설이 되면 공지를 해서 그때그때 추진하는 어떤 교육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교육 과정은 저희 협력사인 ENES라는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그쪽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ENES라는 회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원중님께서 TCM에서 Process Assuring하고 타 PDM 환경에서 EM 플랜을 사용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법 시스템은 팀센터 매뉴팩처링이라는 시스템과 프로세스 디자이너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옛날에 EM 서버라고 이제 말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팀센터 매뉴팩처링을 사용하시려면은 팀센터 엔지니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싱글 DB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팀센터 엔지니어를 사용하게 되면 주로 이범 제품 관리하고 CAD 관리만 하게 되는데요. 물론 도면 관리도 하고. 그렇지만 매뉴팩처링을 사용하는 건 제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 스트럭처를 가지고 그 조립에 관한 어떤 피붐이라든가 아니면 엠보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센터 매뉴팩처링에서 그 위에서 지원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인하우스로 만든 PDM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는 엑셀로 이제 PDM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EM 플래너는 옛날 이름이고요. 이제 프레셔 디자이너라고 하는 시스템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셔 디자이너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PDM도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팀센터 PDM도 있지만 다른 회사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PDM도 있고 또 코리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소기업용으로 만든 PDM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PDM 환경과 PLM, XML 데이터로 인터페이스 통해서 저희가 봄 스트럭처하고 CAD 정보를 가져오고요. 리비전 관리는 어떤 룰을 통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이봉을 통해서 제품 정보와 CAD 정보를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걸 토대로 생산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PDM이 어떤 거여도 상관이 없고요.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 단지 이제 팀센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팀센터 엔지니어를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팀센터 매니팩처링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팀센터 매니팩처링에는 이제 프레셔 디자이너가 이제 시뮬레이터하고 기능이 옛날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팀센터 안에 지금 완벽하게 다안 들어가 있는데 내년 말 정도 가게 되면 그런 기능들이 이제 거의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팀센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팀센터 매뉴팩처링, 그다음에 다른 PDM을 사용하는 고객은 이제 프레셔 디자이너를 저희들이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성훈님께서 공공기관이나 국공립대에서 사용할 예정인 업체가 있는지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관리 및 AS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연한이 되는지요라고 했는데, 공공기관이나 국공립대 사용할 업체가 있는지는, 그런 표현보다는 저희 어떤 솔루션도 지금 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버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있는 뭐 그런 학교에서 만들어낸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 버전을 쓰고요. 학교에 이제 학생들의 연구나 아니면 강의를 위해서 쓰는 것들은 이제 아카데믹 버전으로 저희들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많은 회사에서 많은 학교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GM이라고 해서 페이스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홍익대학교라든가 성균관대학교 그다음에 뭐 인하대학교,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이런 부분에서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제 그 아크 쪽에 관련된 어떤 솔루션들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저희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코리아 파워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크랙이 많이 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로보트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로보트들을 시뮬레이션하고 하는 부분들이 꼭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런 쪽에도 저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S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제품을 파면서 거기에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요. 이제 메인터넌스가 돼 있기 때문에 AS 메인터넌스가 돼 있다 그러면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상으로 테크메스 9 버전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